아이쿠 제군들 안녕, JJ입니다. 그래요, 정말 또 마법 같은 광고가 등장을 했나 봅니다. 유튜브 댓글 차이고 인스타그램 메시지고 페이스북 메시지고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하나같이 이 제품의 리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JJ의 리얼리 뷰. 이 제품을 바르기만 하고 마사지만 해주면 50초 만에 V라인을 만들어준다는 마법 같은 제품, 메디테라피의 속살 V 리뷰입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제가 이거 광고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, 아 이것도 너무나도 마법 같은 거예요. 뭐 거의 보정 어플을 썼나 싶을 만큼 광고 속에 모델분들이 여러 분 등장을 하는데 하나같이 턱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. 근데 이 제품을 이렇게 바르고선 콘 같은 걸로 마사지를 해줍니다. 그 한쪽만 문질문질 40-50초 정도 이렇게 해주니까, 아니 글쎄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. 아니 쥐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됐다니까? 다른 광고 영상들도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 며칠 동안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50초면은 턱선이 갸름하게 바뀐다고 합니다. 아니 이런 광고를 보고 JJ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제품을 사려고 광고 속에 링크를 클릭을 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여기서 장난질이 시작됩니다. 제품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나와있냐, 2주 동안 사용을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있더라고요. 아니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50초 만에 날렵해진다 그래서 샀는데 사이트에서 써있는 거는 조그만한 글씨로 2주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, 이거 혹시 JJ가 리뷰를 할 줄 알고 한 번에 안 돼서 화내면 2주 동안 사용한다고 뭔가 또 방문할 수 있을 게 이렇게 만들어. 아 내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진 않겠죠? 착각했네. 메디테라피 속살 부위의 가격은 이 한 상자에 19,8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포장은 여느 SNS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과 같이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보입니다. 속살 V 사용 후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찢으면 안 되는 거라고 써있진 않네요. 어? 웬일이지? 자 구성품은 간단하네요. 요렇게 세 개가 딱 들어있는데, 요게 이제 속살 부위 세럼이라 그래갖고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V라인이 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어요. 이제 이게 같이 들어있는 구성품 V컵이라고 합니다. 약간 그 집 앞에 자꾸만 딴 사람이 주차해서 짜증나서 딱 세워놓는 그런 주차콘처럼 이렇게 딱 생겼는데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. 그래서 광고를 보니까 이걸로 공기를 뺐다가 이렇게 부항 뜨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 장짜리 간단한 설명서입니다. 이거 잠깐만, 여기 언박싱까지 했는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느낌을 조금 강하게 준 것 같아서,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자식이 얼마나 속았길래 뭐 속고만 살았나. 이제 조금 온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? 광고를 믿을 수 있겠죠? 말 되는 깡패가 되는 거야. 제가 사용 방법을 아까 읽었듯이 세안 후에 적당량을 취하여서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펴바르라고 써있는데, 아니 조금 그런 게 광고에서 보면은 모델분들이 다 또 화장을 하고 계시거든요? 뭐 그거랑 또 사용 방법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세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만두 까꿍. 누구냐 너. 세수가 끝났습니다.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보이게 자꾸만 얌전. 일단은 사용 전에 비포를 찍어놓도록 할 건데 지금 캡처. 일부러 이거 리뷰를 하려고 어젯밤에 맥주를 먹고 잤어요. 이거를 쭉 짜줍니다. 그래서 꽤 많은 양을 얼굴에다 그냥 아예 그냥 발라줄게요. 이렇게. 흘러. 굉장히 미끌미끌한 약간 토너랑 에센스를 좀 섞은 것 같아. 되게 묽어. 자, 그래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발라준 다음에 광대 부위를 지나서 볼과 입꼬리를 끌어올려주래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그대로. 이렇게 지금 걸었어요. 그래서 끌어올려. 또 끌어올려. 여러 번 끌어올리겠습니다. 50초만에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첫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살짝 누가 꼬집는 것 같다. 그리고 턱 라인을 따라서 귀 앞까지 쓸어 올려주래요.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오예. 이거 누가 내 귀 옆에서 뽀뽀하는 것 같다. 기분이 괜히 묘하네요 이거. 잠깐만.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?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아. 야 이게?
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 귀 쪽으로 갈수록 좀 아파요. 귀 뒤에서 쇄골 끝까지 또 밀어내서 마무리를 해주래요. 일단은 듬뿍듬뿍 이렇게 발라주고 귀 뒤에서 쇄골 끝까지. 이게 소리가 좀 자꾸만 쪽쪽거리네 이게. 진짜 여기가 좀 줄었어.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비교해보고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아주 진짜 이만큼 미세한 차이인데 왼쪽 사진 보면은 어느 정도 좌우대칭이 조금 맞아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살짝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왜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얼굴 많이 붓는 분들 있잖아요. 제가 그렇거든요. 물론 뭐 야식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무튼 얼굴이 부어 있을 때 한쪽을 뭔가 뭐 차가운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계속 문질문질 해주면 어느 정도 붓기가 조금 살짝 수축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정도의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굴을 밑에서부터 위로 골고루 이렇게 마사지를 흡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붓기가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광고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이제 얼굴이 심하게 붓는 분들이나 그런 막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를 한쪽으로 베고 자면은 얼굴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게 변형이 좀 쉽게 오시는 분들이라면 광고에서 나온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. 저도 살짝의 변화가 있었던 걸 보면은. 근데 또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게 화를 내고 이거 안 돼 에라이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 같아요. 본인만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였고 반대쪽도 마사지를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아플 정도로 얼굴에 조금 자극을 줘서 경락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일시적으로. 어우 진짜 뭔가 뭉쳐있던 근육이 좀 풀리는 느낌. 어우 예. 오! 지금 캡쳐해서 비교해줘!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갸름해지고 막 핸섬... 아니 이게 눈코입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. 사람에 따라서. 저는 솔직히 광고에서만큼은 안 되는데 진짜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지 않아요? 처음보다? 그래도 이쪽만 했을 때 이쪽에 살짝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이쪽을 하니까 좀 지금 밸런스가 맞아! 밸런스가 맞아! 이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얼굴 붓기 뺄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. 막 한쪽을 빼면은 한쪽이 살짝 들어가고 이쪽도 하면은 밸런스가 맞는 그 정도의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보통 SNS에서 광고하는 제품들 사면은 광고들은 진짜 근처도 못 가는 광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 동영상을 그냥 올리게 되면은 또 저만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다른 분들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X가 회사 끝나고 퇴근을 할 때 이렇게 잡아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여자친구도 불렀거든요? 자기야 한번 해보자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지금 여자친구는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화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었으니까. 네 하는 거 봤는데 진짜 살이 정돈된 거 같아. 아 그래? 응. 볼부터 쫙 해서 뒤로. 그만? 됐어 이제 정면 봐봐. 여자친구는 저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. 이쪽 여자친구가 라인이 정돈된 느낌인가? 내가 이쪽 볼 살이 더 많거든? 아까 전이랑 비교해보면 난 좀 된 것 같아. 오케이 자 그러면 저쪽 해주세요. 그 뽀뽀한다는 게 뭔 소린지 알 것 같아. 옆에서 자꾸 쪽쪽거리지. 가름해진 것 같아 진짜. 아까랑 비교해주세요. 오케이 됐습니다. 됐어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에 따라서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. 광고!
인정! 얼굴에 워낙에 살이 없으시고 마사지를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그런 분들께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, 늘어지고 좀 살이 많은 그런 저 같은 분한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회사를 갔다가 왔어요. 그러니까 얼굴에 붓기가 비교적 좀 덜할 건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맥주를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잠도 꽤 많은 시간을 자고 낮에 일어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부었었죠. 근데 미끌미끌한 걸 발라놓고 요걸로 마사지를 시켜주면은 뭔가 진짜로 얼얼하면서 제대로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요. 조금 진짜 위로 올려주는 듯한 좀 라인이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얼굴이 부었을 때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조금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 정도 이상의 효과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바로 V라인을 만들어서 그게 계속해서 뭐 평생 유지가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뭔가 붓기를 제거해주고 뭔가 살을 좀 리프팅해주는 일시적인 효과 정도는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의심부터 하고 봤는데, 저는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걸 하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효과를 저한테 가져다 준 것 같아서 메디테라피 속살부위 요거는 인정! 좋아요. 오랜만에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리뷰를 끝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저는 두 개 샀으니까 하나 여자친구한테 주고, 여기 집에 가서 써 이거. 하나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JJL 리얼 리뷰는 여기까지.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제품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.